공구 TV. 안녕하세요. 예, 오늘 열풍기 수리할 게 있어가지고 수리를 하면서 그 결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예,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. 지금 보시면 이게 건조기 안에 들어가는 히터예요. 건조기 안에 그 위쪽 부분에다가 이 유닛을 해가지고 넣었는데 옆에서 보시면 지금 총 히터가 12개가 이렇게 지그재그 타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옆에서 위에서 보셨을 때 빈 공간이 없이 이렇게 다 히터들이 지그재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촘촘하게 되어 있죠. 보통 바람을 불어서 열을 바깥으로 내보내주는 것들은 이렇게 다 바람이 불어주는 방향에서 봤을 때 공간이 있으면 안 돼요. 그래서 이제 최대한 다 촘촘하게 해줘야 됩니다. 반대로 옆으로 보시면 이렇게 다 공간이 남죠. 히터가 일렬로 다 있으니까요. 그러면 만약에 바람을 불었을 때 이 사이로 다 그냥 빠져나가겠죠. 최대한 바람이 히터를 부딪히고 그 나온 열기를 다 끌고 바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부딪혀 주는 게 열풍기나 건조실에 들어가는 온풍기 그런 히터의 구조가 가장 좋습니다. 보시면 히터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12개가 들어가 있어요. 12개가 들어가 있고요. 저희가 이 히터는 380V 3상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. 380V 3상인데 결선 방식은 Y결선으로 제작을 했어요. 왜 Y결선으로 했느냐? 일단 히터가 배열이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쭉 되어 있죠. 그러면 이쪽 단자하고 이쪽 단자하고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이럴 때에는 배선을 하기 가장 쉬운 조건이 이제 Y결선인 거죠. 한쪽을 다 묶고 나머지 한쪽은 이제 3상으로 나눠주면 됩니다. 그래서 총 12개이기 때문에 4개씩 세 덩어리로 나눠주고 3상이 RST 이렇게 한 선씩 들어오면 돼요. 이걸 만약에 델타 결선으로 해야 되겠다. 그러면 이제 요거 4개 총 6개의 뭉치가 나오겠죠? 그럴 때 이제 1번, 2번, 3번, 1번, 2번, 3번, 4번, 5번, 6번의 뭉치다. 이렇게 했을 때 이제 1, 3, 2, 5, 4, 6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해서 서로 연결된 곳에 한 선씩 RST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. 그렇게 들어가려니 뭐 복잡한 건 아닌데 굳이 이제 선이 점프하고 뭐 하기가 좋진 않죠. 그래서 한쪽을 다 이어버리고 한쪽을 세 덩어리로 나눠서 하는 Y결선이 배선에 편하다 이런 의도로 제작을 한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Y결선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. 저희가 제가 결선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우선 단자를 한쪽에 와셔를 다 끼워주고 자, 반대편도 와셔를 끼워줍니다. 자, 끼워졌죠? 그 다음에 한쪽을 먼저 다 이을 겁니다. 자, 그리고 380V Y결선일 때에는 히터를 몇 볼트로 만들어야 될까요? 제가 이 결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영상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거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. 예, 자,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정답은 219V죠. Y결선 할 때에는 예, 220V로 제작을 합니다. 그 영상을 보시면 돼요. 택배가 와가지고 예. 자, 그리고 반대편은 총 12개를 4개씩 세 덩어리로 만들어 주면 돼요. 하나 둘 셋 하나 이렇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되면 결선이 끝났습니다. 참 쉽죠? 다시 와셔를 올려주고 스프링 와셔를 다시 올려줍니다. 스프링 와셔를
넣어주고요. 이쪽도 프리마샤를 작아서 잘 안 보인다. 자, 그다음에 너트로 조여주겠습니다. 그리고 아, 조여준 다음에 이제 한쪽은 다 연결이 됐고 나머지 4개씩 묶어져 있는 이곳에 전선이 하나씩 들어갈 거예요. RST. 그러니까 한쪽에다가 와셔하고 평화셔를 끼워서 이쪽에다가 이제 선을 연결할 수 있도록 너트를 하나 걸어주면 돼요. 네, 됐습니다. 이렇게 하면 380V Y결선이 끝난 겁니다. 자, 보시죠. 자, 이렇게 히터는 이렇게 총 12개가 들어가 있고 결선은 한쪽을 다 묶고 나머지 반대편은 3으로 나누기 해서 4개씩 12개니까 4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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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눈 후에 RST 한 상씩 들어가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공구 TV